올해 상반기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9.5% 상승했습니다.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 경기 지역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3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동기보다 가격이 오른 33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.4%였습니다.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42.7%로 밀가루이며 이어 식용유, 설탕, 콜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달걀과 고추장 2개 품목에 불과했습니다. 개별 제품으로 보면 77개 중 72개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급등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황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